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은 과연 안전한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환경단체가 제품의 성분을 직접 밝히는 팩트체크 활동을 벌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주부 홍성조 씨는 치약이나 물티슈와 같은 생필품을 쓸 때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에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향료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향료가 여러 성분들이 섞여져서 화학물질들이 섞여져서 하나의 향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표기는 나와 있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홍 씨처럼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각종 제품마다 안전, 무해, 친환경이라는 문구는 쓰이지만 성분 표시는 잘 돼 있지 않아서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제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접수된 신청은 200건, 품목별로는 비누나 샴푸 등 세정제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용품과 살충제, 탈취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대형마트 PB 제품이 가장 많았고 유아용품이나 생필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4곳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분 공개에 답한 기업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궁금증에 그 기업들이 답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들도 책임질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일정의 제재 장치로서 팩트 체크가 또 하나의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환경단체는 성분 표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개를 회피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은 환경부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